그룹 BOA 출신 권미나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고 나섰다. 권미나는 4일 자신의 SNS에 억울한 것은 전부 풀어야겠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 허위 사실이 있다면 모두 고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AOA 왕가 사건에 대해서는 신지민은 미치도록 억울하다. 피해자가 말이 많다고 해서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지민에게 사과할 것이 없고 나 또한 제대로 사과 못 받았다. 신지민 이야기는 다들 왜 꺼내신 거냐고 억울함을 피력했다. 양다리 논란에 대해서는 뒤늦게 알게 된 부분이 생기면서 내가 잘못한 부분도 인정할 것이고 전 여자친구분께도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미나는 지난해 7월 AOA 활동 10년간 리더 지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할 만큼 괴로웠다고 폭로했다. 특히 그는 지민이 아니 아버지의 변문안을 가지도 못하게 하고 임종까지 지키지 못하게 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권미나는 지민의 행동을 멤버들과 소속사도 알고 있었으면서 이를 방관했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나 AOA 팬들은 3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팀 내 집단 괴롭힘은 없었다며 권미나의 과거 발언과 SNS 게시글 등을 근거로 권미나의 왕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와 함께 권미나의 폭로로 활동을 중단한 AOA의 향후 거취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권미나는 양다리 논란에도 휘말렸다. 권미나는 6월 자신의 SNS에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공개 열애를 선언했다. 그러나 남자친구 유씨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지인이 양다리 의혹을 제기했고 권미나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가 직접 메신저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타임라인에 따른 해명에 나서며 권미나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권미나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온갖 이야기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만간 모든 걸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한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세하고 꼼꼼하게 말하지 않으면 제가 한 말이 어느샌가 조금씩 수정이 되어 있거나 과장이 되어 있거나 하지도 한 말이 나타나기도 하고 저는 억울한 거는 전부 풀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사과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사건 말고도 학폭, 자궁경부암, 간호사, 자살도 용, 자살하는 척, 허언증, 아버지 임종을 포함한 신지민과 AOA 이 사건까지 다시 일으킨 사람들이 있기에 다른 걸 떠나 신지민 사건은 제가 정말 정말 미치도록 억울해서요. 저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저한테 대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피해자가 말이 많다고 해서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제 잘못이 있는 점은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개 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지민에게는 사과할 것이 없습니다. 저 또한 사과 제대로 못 받았고요. 그 사람 때문에 저를 포함한 가족들도 그 외에도 피해자가 여럿인데 떳떳하고요. 일단 유튜브 채널이 저는 없으니 인스타 라이브로 조만간 다 정리해서 두서없이 이야기한다는 말 안 듣게 좀 최대한 노력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하기 전에 미리 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 말 중에 허위 사실이 있다면 모두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모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 저 말 거짓말이라며 쓴 글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안 한 것과 못한 것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아시죠? 세세히 제가 말했던 그대로와도 구체적인 이야기 해보자고요. 이번 일에 있어서는 저도 뭘 잘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별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허위 사실들이 돌아다니고 이번 사건과 정말 상관없는 일들이 생기면서 아닌 것들은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신지민에게 10년 당하고 느낀 것은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지 말자 마음 먹고 그 후에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왔고 유별난 점들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믿거나 말거나는 자유지만 제 말이 허위 사실이라고 확신하시는 분들께서는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뒤늦게 알게 된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 또한 이야기할 것이고 제가 잘못한 부분들 인정도 할 것이고 전 여자친구분께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일단 조금만 양해를 구하고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한테는 지금 올라오는 글들이 잔인하지만 열어보고 어떤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지, 제가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오해를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모든 걸 말하고자 글로는 다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라이브를 통해 해명하겠습니다. 혹은 유튜브 채널이 편하시다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과 유튜브 방송 이런 차이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 참고해서 미리 이야기하고 녹화는 아니고 그냥 제가 혼자서 제 스스로 해명하는 영상 촬영을 통해 모든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이번 사건을 중점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유씨의 입장문도 올라올 것이고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들 속에 신지민 이야기가 왜 나오냐며 하시길래 근데 이건 저도 좀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왜 다들 꺼내신 거죠? 그래서 전 여자친구분께 우선 DM으로 사과를 했고 양해를 구하고 공개적으로도 무엇에 대해 미안함과 죄송함을 느끼고 있는지도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 중점으로 제가 잘못한 것들 위주로 이야기하고 반성할 것입니다. 대신 사실만 말할 것이고 올라오는 글들 중에서 진짜 너무 아니다, 이건, 이런 건 좀 오해를 뒤에 풀겠습니다.